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갈비탕하고요. 요거 이제 제가 직접 만든 요거 케첩 소세지 야채 볶음입니다. 케첩하고 이렇게 볶은 거죠, 맛있게 먹어볼까요? 요거는 그냥 갈비탕, 그냥 밀키트 같은 거죠. 넣고 끓이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오늘 요리한 건 요거니까 요 소세지 야채 볶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다 같이 아. 맛있네요. 아무튼 이제 케첩으로 볶았으니까 좀 빨간색 있죠. 맛있네. 아, 또, 오, 야, 밥그릇 좁다. 밥도 이제 방금 한 거라서 밖에 들고 먹으려는데 좁네요. 갈비탕. 어우. 아, 든다구만. 밥을 좀 먹고, 왜냐면 이제 좀 먹고 그다음에 여기 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따로는 이제 당면사리. 당면사리도 맛있죠. 4월에는 이번 달은 먹방을 좀 많이는 못한 것 같아요. 일반 먹방. 아, 또. 아, 지금도, 아, 저는, 지금도 좀 귓가에 맴도는 그 노래 소리가. 먼지 비밀. 이거 이제 생방에 오시면은, 그, 오프 더 레코드라고 방송 끝나고, 이제 먹방 끝나고 잠깐 이제 소통한 시간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녹화 중이라 말하긴 좀 그렇고. 순간 그 노래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순간. 머릿속을 너무 맴돌아서 귓가를. 아이야, 여기 또. 이거 여자 스트리머 분인가 봐, 이거. 그죠? 저런 것도 만들어주는구나. 신기하다. 이게 당면은 참 좋은데, 다 좋은데 이게 면이 미끄러져서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이거 하나 먹고 이제 밥 말을까요? 요거 큰거 하나 먹고. 이거는 이거 손으로 먹겠다. 좀 뜨겁겠지만은. 뜨거.
역시 갈비는 뜯어야지 맛.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감사합니다. 밥을 넣고 밀고 내려놓고 아 하이 하이 센티 누슴 하이 센티 너슴이야? 뭐 어떻게 읽으네? 너무 맛있다. 든든한데? 이런 맛은 이제 한국인밖에 모를 거예요. 국밥 이런 거. 뭐 국뽕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그 뭐야? 야인시대 보면은. 옛날 아인시대 그 드라마 보면은 아, 쟨 또 맞아요 저 인종차별 말이죠 일단 그 야인시대 보면은 국밥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마로국밥 경보 그러죠. 조선의 국밥은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었나? 참 맛있었나? 하여튼 국밥을 진짜 안 하나? 자, 요거는, 이렇게. 얘는, 잠깐만요. 차단을 하고. 그리고, 강제체장. 오케이. 됐습니다. 한국인 보고 뭐, 개고기 먹냐, 막 이렇게 막, 그게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 중에 하나라서, 네, 차단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같은 한국인 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죠. 소돼지는 괜찮은데 소돼지 먹으면 왜 개운이 안 되냐 이렇게 전 따지실 분이 있을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뭐 소돼지는 먹어도 되는데 개는 안돼 이런 좀 이중잣대가 아니고요. 그냥 먹을 거 많은데 뭐하러 개까지 먹나? 먹을 거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걔까지 뭐하러 먹지? 그런 생각 그 정도지? 뭐 먹든 말든 그죠? 딱그 정도야 그냥 먹을 거 많은데 뭐 굳이 뭐 개고기까지 먹어야 되나? 이 정도입니다.
오늘 처음 영상 보시는 분도 오해하실까봐. 그리고 아직까지 돼고기는 못 먹었습니다. 앞으로도 뭐 딱히 계획은 없고. 맞아. 네, 일꾼이 많고요. 아, 땀나는데. 덥네 오늘. 이제 니트가 안 됐다. 덥다. 요리 먹방 할 때. 밖에 나갈 때 이제는 아우터 없이 그냥 니트 하나 입고 나가도 되죠, 그죠? 오늘 그렇게 나갔는데 괜찮더라고. 시원하니.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여기도 또 있네요. 요런 거는 또. 살이, 아우, 살이 조금 이제 있는데. 칠흥님 많고요. 아, 근데 땀난다. 아, 진짜 좀, 이제 반팔이 벗어나봐. 뭘 넣어야 맛있나요? 글쎄요, 소세지, 야채볶음은 뭘 넣어도 다 맛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볶을 때 그냥 굴소스 좀 넣는 편이라서.
그냥 거의 다 먹었네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 흘렸네. 어제 제가 이제 게임 방송 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 여자 BJ분이 이제 합동 방송 하자고 쪽지 왔거든요. 저거 잘생겼다고. 저도 정말 같이 하고 싶은데, 그 여자분이 이제 제주도 사시다고요. 그래갖고. 어제 이제, 어제 그타 하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서울 살아서 제주도 갈 일이 있으면 한번 이제 한다고. 아니, 당분간은 뭐 제주도 갈 일이 없으니까. 좀 아쉽죠? 강원은 이제
맛있다. 아, 중국이에요, 중국. 진짜 이제 정말 맛집에서 사 먹는 느낌? 네. 갈비탕 맛집. 그러게요. 별로 기대 안 했는데 맛있네, 진짜. 오. 이건 이제 내돈내산이 아니고 엄마 돈. 어머니가 그 여러 개 사셨는데 남는지 나한테 하나 줬더라고요. 그 갈비탕. 어머니가. 근데 뭐 보니까는 뭐막뭐 대기업 뭐 이런 거 아니어가지고 그냥 별로 기대 안 했는데 맛있네요 생각보다. 하여튼 오늘 먹방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